역사의 시작과 발전 군대를 한번 볼게요. 자, 선사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만든 댄석기. 구석기 시대에는 모모나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에요. 원장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답을 말해야 돼요. 문제 다 읽기 전에 말하면 안 돼요.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 해안가에 무리. 구석기가 막집이고요. 신석기는 움집이에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처음으로 땡땡 뭐뭐를 지었는데 신석기에는 땡땡땡 자, 문제 읽기 전에 답 말하면은 없나요? 선사 시대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선사 시대요. 여기서 출제 의도는 뭐야? 선사 시대는 뭐죠? 문자가 없었어요. 그죠? 역사 시대는 문자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생활 모습을 보려면 연표는 뭐로 되어 있죠? 글자. 그죠? 탈락. 백과사전 완전 글자로 되어 있죠? 네. 탈락. 역사책 글자. 탈락. 그죠? 1번, 2번. 그죠? 유물. 유적은 못 들고 간다라고 그랬죠? 궁궐을 더 훔쳐갈 수 있나? 아니요. 고려청자는 훔쳐갈 수 있죠? 그죠? 크기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불을 사용하고요. 도구를 사용했어. 인간이 불을 피우고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달라진 거.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토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위를 이길 수 음식을 익혀 먹는 거는 안 익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들은 어둠을 밝힐 수 있었다. 어둠을 그 다음에 3번 이거 사나운 동물의 접근을 막고 접근을 막았다. 사나운 동물만 접근을 막는 거죠? 귀여운 동물이 오고 맛있는 동물이 오면 접근을 막으면 안 되죠? 막아요. 그죠? 사나운 동물이에요. 사나운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다. 그 익혀 먹는 거는 뭐 안 생략했어.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인데요. 선사 시대에는 돌을 떼거나 깨뜨려서 뗀석기를 만들었던 구석기 시대. 간석기를 만들었던 신석기. 5번이요.
그죠? 이것의 이름은? 주먹도끼. 아, 답은 네 개예요. 글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호흡을 맞춰야죠. 글게요. 글 멍멍개자죠, 그죠? 멍멍. 이것은 길게. 이것도 멍멍개인가요? 그죠? 이것은 순백질기. 순백질기. 요거는 막대기에다가 해가지고 사기 좋게 생긴 거죠, 그죠? 이런 거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만든 거를 뭐라 그래요? 세석기.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구를 찾아서 기호도 쓰고 이름도 쓰라 그랬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돌도끼로 찍는 날, 다 자르는 날, 주먹도끼죠? 네. 주먹도끼가 뭐죠? 주먹도끼. 만능이에요, 만능. 저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위 도구들의 쓰임새인데요. 짐승을 사냥할 때 쓰죠. 고기 자를 때 쓰죠. 나무 껍질 벗기는 데도 썼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데 쓰고요. 땅을 파는 데 쓰는 건 위에 없지요. 농사는 신석기 시대 때 진 거죠. 구석기는 농사를 안 졌어요. 자, 구석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죠? 동굴이나 움집? 과일은. 움집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석기잖아요. 막집. 동굴과 과일. 동굴과 과일 그늘이 돼. 막집이 구석기야. 자, 구석기인데요. 식생활. 식생활 모습으로. 남은 열,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겠죠. 뿌리도 캐서 먹었을 거예요. 재배를 안 했어요. 사냥했죠? 네. 물고기 조개 잡아먹었죠? 네. 자, 답은 3번이 좋네요. 저건 구석일 거예요. 네모 시대에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아씨, 펜 맘에 안 들어. 단양 금글 유적이에요. 금글 유적. 안 가르쳐 준 건데요. 외웁시다. 금글 피하는 유적. 아무튼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야. 이거 몰라도 돼. 그지? 구석기 때 이런 거 했나요? 그냥 1번이네. 뼈로 만든 도구를 쓰기는 했겠죠. 불을 피웠어요. 동물 뼈도 있고 사람 뼈도 있을 거예요. 뗀석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신석기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 사용한 도구예요. 신석기예요. 돌보습으로 두 사람이 사자, 한 사람이 땡기고 한 사람은 누르고, 돌갱이는 혼자 이렇게 굉이질하는 거죠. 그지? 막대기 달아서 앞에 그림이, 이것은 바로 돌보습이에요. 요건 돌갱이에요. 뭐지? 뭐지? 자, 갈판,
요것은 갈판, 이것은 갈돌. 5번이네요. 그죠? 열매의 껍질을 벗겨요. 가루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열매는 곡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다가 조수수 넣고 빡 하면 껍질 벗기고 그러는 거예요. 못 먹어. 너무 세게 하면. 살살 해야지. 이것은 신석기 시대 거예요. 곡식을 저장하고요.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해요. 흙으로 빚은 뒤에 불에 구워. 여기는 빗살무늬. 우리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에 살았다라고 그랬죠. 움집이 가운데다가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깊게 파요. 그죠? 반지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가운데다가 기둥을 산에서 엄청 큰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하나 팍 박아요. 박아요. 그 다음에 문도 하나 따고요. 이 안에다가는 어떻게 돌을 화로를 만든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불을 떼요. 그리고 여기 뭐 공기 나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응? 자, 불을 떼는데 우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그랬어? 움집. 움집이 어디 있는데? 반지야. 아씨, 강가나 해안가. 아씨. 어디 있대요? 강가나 해안가의 움집. 신석기는 동굴 바위군을 어디 있어? 그 차이를 알겠어? 강가나 해안가에는 이 바닥에 뭐가 있어? 바닥이 모래. 어때? 모래. 모래에. 모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는 이런 그릇을 쓰는 거야. 여기 모닥불 피운 데다가 모래에다가 푹 저거를 갖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딱 옆에다 이렇게 살짝 묻어놓고, 그지? 저기에다가 오늘 그 곡식 있잖아. 조나 수수 같은 거 넣어서 물 쬐끔 넣으면 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좋지 아주, 그지? 짱이지? 이 바닥이 빼죽한 게 더 좋지 여기서는, 그지? 이거 보면은 아, 강가나 모래 저기 해안가에서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집에서 너네 집에서 이런 거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러지는데? 식탁에다 놓으면은? 너네는 화분에다 놓고 밥 먹냐? 화분가루가? 맛있겠다. 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인데요. 틀린 것은? 2번. 저거 맞는데? 오,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도 안 읽었는데 무슨 2번이야. 씨. 맞다.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기를 만들었죠. 간섭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했네요. 지배를 받고, 지배자랑 이거는 아직 안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청동기 시대부터 나와요. 이거 신석기예요. 움집에다가 기억해놨네요. 저거 움집이에요. 막집은 진짜 막적기 때문에 막집이에요. 막집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냥 김병만이 짓는 집의 모양들이 다 막집이에요. 자, 이런 집, 움집은 주로 어떤 곳에서 발견되죠?
앞 그림과 같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뭐예요?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석기인데요. 이거 가른 거죠? 비파형 동검은 이건 청동기예요. 청동기시래요. 뼈바늘. 가락바퀴. 이거 뭐할때 쓰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그렇죠. 실 뽑고 바느질 할때 쓰는 거겠죠, 바늘이니까.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인데요. 틀린 것은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죠. 조수 쏘죠. 요딴 걸로 농사 졌죠. 팔찌 목걸이를 멋을 부렸죠. 멋을 부렸죠. 그럼 그거 왜 해? 채집이나 사냥을 아직도 하긴 했어요. 그저 농사를 해야 한다고 채집이나 사냥을 안 하겠니? 맛있는 돼지가 돌아다니는데 잡아먹어야지, 그지? 맞죠?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살던 곳은 뭐예요? 동굴. 동굴. 맞지? 바위 그늘이에요. 창피해요. 막집. 왜? 막집도 써주세요. 동물의 피해를. 아까 있었던 거죠. 불을 피우고 추위를 이겨내고 뭐예요? 동물. 사나운 동물. 그죠? 그거 써주면 되겠네요. 막기 이제. 곰 나오면 어떡해요? 불을 피워서 쫓아내야 돼. 조용히, 조용히 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알았어? 나쁜 사람만 잡아먹어요. 원장님은 안 잡아먹어요. 한번 가봐요, 선생님. 거물이 한번 들어가 봐요.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야옹. 사나운 동물이에요. 그늘하고 어둠을 상관없는. 밝힐 수 야, 있어. 씨, 동굴에 가는데 무슨 어, 어둠을 둘이야. 밝혀. 이건 사나운 동물이 아니에요. 착한 동물이에요. 맛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었어요? 고기나 열매나 열매를 물고기. 따먹거나 물고기 강가에서 아, 물고기를 이걸 다 써야 돼? 조개 먹고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조용. 고기 등을 맛 꼭 사냥해서 땡석기를 먹기도 했어요. 나도 이거 다 쓰기 지금 지겨워요. 그렇지만 조개를 따서 먹는 게 아니라 사냥해서 먹는 거야? 강가에 조개가 얼마나 있겠냐?
바닷가겠지. 해 먹어요. 돈이다. 네가 방금 말한 게 다 써. 아, 진짜. 바닷가. 물고기를 잡거나. 와, 손이 편해. 저기를 계속 잡거나 계속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물고기하고 돌이 싫어. 이건 뭐예요? 돌? 개인주. 돌고수. 빗살무늬 토끼. 구석기 시대랑 비교해서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정교한 간석기가 있었다. 구석기의 센석기에 비해 정교한 간석기. 농사를 져서 정착생활도 하는 거야. 그죠? 넌 정착부터 했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정착부터 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정착도 하게 된 거죠. 뭐 구석기 사람들은 정착할지 몰라서 그래?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요, 그지? 자, 나와 다 얘랑 얘 빗살무늬랑 움집을 보아서 식생활은 어떻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따뜻하겠지, 그지?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 얼마나 추워, 그지? 네. 여기 들어가도 추운데, 그지? 어설프게 김병만이 만든 막집에서는 죽죠. 얼어 죽어요.